안녕하세요. 옐로우볼을 운영하고 있는 황재희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만으로 한 6년 가까이 돼가는 충정로라는 지역에서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거고 자영업을 지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죠. 조선호텔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 옐로우볼 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 호텔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꿈이 자기 레스토랑 하는 게 약간 꿈이긴 하니까 그걸 좀 빨리 했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만둔 지 좀 됐어요. 그래도 조금 나이가 조금 더 젊을 때 세상 밖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우연찮게 가게를 보게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하게 된 거죠. 배웠던 음식들을 일반 소비자들한테 널리 좀 알리고 싶어서 좋은 재료로 이탈리안을 한번 구현해보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레스토랑이란 것 같습니다. 옐로우볼은 외국에서 뭐 블루버틀처럼 색깔이랑 기물을 합치는 약간 그런 레스토랑 이름들이 생기는 걸 보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자라는 개념으로 옐로우볼이라고 지었는데 그 손님들이 제가 이름이 황제이니까 아 황대접이구나 황대접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레스토랑이라고 그래서 지었죠.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이제 치즈 몬스터가 제일 많이 팔리고 바질 페스토, 게살로제 파스타, 봉골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제 네 가지고 저녁에는 관자 초리조나 스테이크 같은 것도 많이 팔려요. 뭐 점심 때는 가볍게 샐러드, 샌드위치, 파스타 이렇게 먹는 약간 그런 구성이고 치즈 몬스터는 약간 저희가 뭐 이탈리안이니까 피자가 없는 대신에 샌드위치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치즈를 좀 넣었는데 그냥 치즈만 넣으면 맛을 느끼한 걸 좀 잡아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해서 뭐 할라피뇨, 뭐 토마토, 베이컨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느끼한 맛을 좀 잡아서 이제 만든 메뉴인데 저희 와이프가 여자분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 강제 아닌 강제 느낌으로 약간 푸시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메뉴인 것 같아요. 치즈가 되게 많이 들어가서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 어떤 그런 생동감 때문에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치즈 몬스터도 공정이 여러 가지긴 하지만 요리라는 게 맛을 계속 레이어를 쌓아가는 약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한 가정 한 가정을 좀 더 그래도 정성스럽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까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면서 맛있는 거 하는 게 시스템적으로는 가장 완벽하지만 아직까지는 요리는 약간 그래도 쌓아가는 과정이니까 그 가는 치즈는 파스타에 넣는 건데 갈아져 있는 약간 그라나 파다노랑 간 거랑은 질감 자체가 틀려요. 좀 더 부드럽고 좀 뽀송뽀송하고 이제 갈려져 있는 건 약간 거칠고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바질 페스토는 제가 조선호텔에서 만들던 거를 조금 레시피를 조금 바꿔가지고 만든 거고 호텔은 이제 호텔 안에서의 서비스와 분위기와 맛있긴 한데 너무 비싸잖아요. 한 4만 원대 정도 가격 저항성이 좀 셀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낮춰가지고 재료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쓴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바질 페스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바질을 그 한번 데쳐야지 좀 더 색깔이 더 진해져요. 그냥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바질을 빻아서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색깔이 파랗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한번 데쳐가지고 믹서기 한번 싹 갈면 훨씬 초록색의 바질 페스토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라나 파다노라는 파마산 치즈를 넣는데 파마산 치즈에 페코리노라는 치즈가 들어가면 훨씬 더 약간 고소한 맛이 더 증대된다고 해요. 근데 한번 가는 게 중요해요. 막 이렇게 찢는 것도 중요한데 색깔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려면 잘 갈아야 되죠. 뭐 파마산 치즈, 그다음에 페코리노 치즈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고 위에는 이제 가니쉬로 모짜렐라 치즈를 좀 올려가지고 살짝 녹을 수 있게 모짜렐라 치즈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거는 봉골레 파스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게 제일 뭐 유행을 탄다기보다는 그냥 제일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집에서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파스타가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작년에 밀키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 반응이 좀 좋아서 그걸 계기로 약간 포장이나 약간 밀키트 소스나 이런 거를 팔 수 있는 매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마포 경찰서 뒤쪽에 거리는 한 1km 가까운 거리에 뭐 의자 테이블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레스토랑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음식은 그래도 정성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재료에 좀 더 신경 쓰고, 예를 들면 조개를 뭐 봉골레를 만든다고 치면 봉골레 안에 모래가 씹힐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 까서 씻은 다음에 국물은 따로 쓰고, 약간 그런 정성스러움이 맛에 조금의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 우리는 뭘 더 넣고 막 뭐 이렇게 뭐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것처럼 뭐 어디에 찌고 막 그렇게는 하진 않는 것 같고, 양 조금 더 정성을 드리는 것 같아요. 노동의 강도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자영업은 절벽을 계속 걸어가는 길이고, 호텔에서는 이제 뭔가 많이 배우는 과정인데, 제가 잘 운영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책임감 때문에 약간 좀 더 마음이 무거운데, 자영업의 매력이 또 있는 거고 호텔의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호텔에서 바로 나와서 바로 이렇게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한 1년 정도를 엄청 고생했어요. 손님들 별로 안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었고, 왜냐면 적자가 너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기는 왜 손님들이 없을까 해서 자전거 타고 맨날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1년 6개월 정도 뒤부터 손님들이 차기 시작하고, 그 한 2년 넘어서부터는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예약이 다 차고, 약간 그럴 때가 엄청 뿌듯했죠. 호텔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리서치를 하고 재료를 수급하는 과정도 조금 더 편안하고, 여기서는 재료도 직접 좀 많이 찾으러 다녀야 되고, 특이한 채소나 이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공급받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생선이나 이런 거는 호텔에서는 부처에서 그냥 쫙 받아서 이제 진공 포장까지 다 오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맨날 노량진 수산시장 갔는데, 거기서도 뭐 덤탱이도 많이 쓰고 뭐 그랬는데, 한 2년 정도 그 장화 신은 상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가격 흥정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배웠죠. 지금은 매출 규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제가 안 가도 좋은 재료를 갖다 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좀 편안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 거기 가면 소매랑 중매랑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일반 손님들이 가서 회를 사는 거랑 저희가 가서 생선을 사는 거랑 좀 틀려요. 경매가 끝난 제품들을 박스로 팔기 때문에 가격은 최대 한 50%까지 싸죠. 대신 저희가 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예전에는 처음에 그냥 제가 뭐 회 먹던 데 가서 이제 받고 이랬는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생각 끝에 아침에 새벽부터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아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다른 루트가 있더라는 걸 이제 뭐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막 따라다니면서 여러 업체들을 알게 됐죠. 그냥 혼자 깨닫고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 온실 속의 화초였죠.